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전 세계 각국엔 다양한 문화와 관습들로 인해 신기한 법들이 많던데 뭐가 있을까? 먼저 숨을 쉬려면 돈을 내야 되는 법이 있거든. 베네수엘라의 호흡세라고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0달러의 세금을 걷고 있어. 공항에서 승객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지나갈 거면 세금을 내라는 거지. 또 여름 필수템인 선크림을 못 바르게 하는 곳도 있어. 바로 팔랑우라는 곳인데 선크림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의 일부가 환경오염원으로 산호초와 물고기 등을 해친다는 게 그 이유지. 그리고 그리스의 유적지를 방문할 땐 하이힐을 신으면 안 돼. 걸어다니면서 뾰족한 구부로 유적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야. 또 태국에서는 지폐를 밟기만 해도 경찰에 잡혀갈 수 있어. 다음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운전을 반드시 두 손으로 해야 돼. 운전대에 양손을 모두 붙이고 있어야 하지. 운전하다가 흥금으로 코를 후비기만 하더라도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국에선 영국의 왕이나 왕비의 초상화가 그려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건 반역행위라고 간주돼. 프랑스에서는 죽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과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한테 청혼을 해야 돼. 그럼 망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 결혼을 계획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부모에게도 결혼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등 모든 조사가 끝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결혼을 시켜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서는 바다에 노상 방뇨를 하는 게 불법이라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